맙소사 맙소사 어떡해 어떡해 야야야야야 아, 하시가 애들 지금 어디 있어? 애들 소풍 갔어. 야, 뭐야? 나만 빼고 너무해. 어디로 갔는데? 그러니까 저기 언덕 너머로 없었어. 난 몰라. 저런. 하시기가 잘못을 숨기려고 한 거짓말이 자꾸만 늘고 있네요. 허허, 이제 하시기는 어쩌면 좋을까요? 뭐야, 너네들! 너네들 정말 나만 빼고 그로야. 왜? 그로야, 이제 안 아파?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? 나? 내가 아파? 그러니까 그게... 아빠는 내가 왜 아파?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해? 누구긴 누구야? 아까 하시기가... 뭐? 하시기가? 무슨 소리야? 하시기는 너희들이 나만 빼고 소풍 갔다고 했는데? 뭐? 하시가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그러니까... 아이, 그게 말이야. 저기 사실은 내가 센치의 필통을 망가뜨려 놓고 아니라고 거짓말했어. 뭐라고? 와와가 아니고 너야? 너희들끼리 소풍 갔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군. 나? 뭐라고? 난 괜히 속상해했잖아. 그리고 크로가 아프다고 한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야. 뭐라고? 야,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정말로 미안해.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많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, 아니 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자꾸만 커지더라고.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라고. 맞아. 난 그런 줄도 모르고. 와와야, 오해해서 미안해. 거봐, 나 아니라니까. 이게 다 하시긴 이 거짓말 때문이잖아. 미안해. 저기, 대신 너희들한테 내가 먹을 빵을... 뭐라고? 네가 빵을 나눠준다고? 아니, 그거는 안 되지. 그래, 춤을 출게. 이제 하시기는 두 번 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? 어, 친구들! 빵나무를 보세요. 오늘도 글자빵이 정지렁 열렸네요. 글자빵이 점점 부풀어요.